오늘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악이란 것이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만들어진 거냐,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질문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끄집어지진 않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다, 그럼 그 타락하게 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 끊임없이 논쟁의 거리가 되지만, 그건 논쟁의 거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논쟁하지 않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창조 전에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었다. 이것이 창조 전의 상황으로 창세기는 묘사한단 말이에요. 무질서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 악과 악의 존재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악이 창세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악이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넣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이미 있었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도 활동하고 있었던 걸 보면 창조 전에 이미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그런 무질서 땅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이죠. 이게 개념을 아는 것이 좀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도 사실은 흙과, 또 영어로 더스트라고 표현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흙과 먼지, 흙과 먼지로 된 인간이 하나님이 빚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뒤집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 주신 영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창조 전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상황, 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 메커니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죄가 창궐하고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이 땅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안 따먹겠죠.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몰랐으니까 그저 마음의 욕심 따라 행동을 해버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창조 이후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전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것, 악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아담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른 편에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먹으면 그게 악이다. 그러면 정말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선악과는 괜히 시험 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아담은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경계선으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선이에요. 먹으면 악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어도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냐.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은 그것부터 얘기해요. 도덕과 윤리적인 선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을 따를 때 그게 선이다, 그렇지 않을 때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그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자기가 지옥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결과도 모르지만 사단이란 존재도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택권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선악과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결혼한 남자에게도 이렇게 이쁜 탤런트들이 TV에 나오면 아, 왠지 가슴이 설레는 것 같은 이치일지도 모르겠어요. 본능적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선악과를 보는데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실제적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원망하잖아요. 어쩌자고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선악과를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지가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본능적으로 이 아담이 죄를 지금 받아들이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자유의지라는 단어 속에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그런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타락의 자리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 어느 시점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생각하며 살아오셨고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삶을 살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의 자리에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가장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조차도 타락했으니 우리는 그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으니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누구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이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로 인간은 예외 없이 출발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와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타락의 자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 타락의 자리에서 어떻게 창조의 자리로 회복되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냄새나는 버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빵도 맛있게 먹고 우유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그 냄새인 걸 알아버린 이후부터는 저희들은 그 버스에 있을 수가 도저히 없었어요. 긴급하게 다른 버스를 불렀고 버스를 옮겨 타야 했습니다. 타락의 자리에서 창조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이런 냄새나는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타락의 자리에 있는 인간들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타락의 자리가 고통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그래서 타락의 자리, 아니요, 두 번째 자리. 예. 타락의 자리가, 타락한 자리가 아파요.
타락한 자리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느껴져서 타락한 자리를 벗어나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타락의 자리가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냥 살아버려요. 그냥 삶을 이겨내 버립니다. 그런 부류가 또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타락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서 그 타락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다음에 왕정시대까지요. 모든 전쟁에서 승패는 무기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기와 군대가 좀 빈약해도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무기와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돈이 많아도 안심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깨진 그 상태가 고통으로 인식되고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그들을 복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백성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복인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지금 나온 것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23절 보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타락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 창조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 열망하는 열망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피조물도요, 죄악에 짓눌린 세상을 탄식하면서 해방하기를 고대한대요. 탄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벗어난 자리가 타락의 자리이고 그것이 고통의 자리라고 피조물도 인식하면서 탄식한대요. 동물도 산들도 자연도 하나님과 벗어난 이 세계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아파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먹은 우리까지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자리가 고통으로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다.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명예로 채워도 안 되고, 쾌락으로 채워도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탄식해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 뭔가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성도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안정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재되는 것이 고통으로 인식되느냐? 그것이 사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어야 해요. 여러분, CIPA라는 그 질병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냥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 소녀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먹어버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냥 먹어버려요. 왠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자기 손가락을 장난으로 씹다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손등만 남은 그 중국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소개시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요, 1983년에 최초로 보고된 희귀 질병인데요. 한국에만 약 200명의 환자가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200명이나 있어요. 이 질병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아이가 집 밖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걸 보고 자지러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손을 크게 뱄어요. 배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이 피가 나는 걸 보고 이 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데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게 핀지도 모르죠. 애기니까. 자기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신기한 게. 그걸 그리면서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보고 기절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죠. 그때 발견된 거예요. CIPA. 선천성 무통각증. 선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없는 지옥. 안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없는 지옥이란 단어가 있어요. 브랜든이라고 하는 의사가 만든 단어인데요. 이분은 한센병자를 평생 돌보시면서 살았어요. 한센병자의 문제가 뭐냐? 분명히 팔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아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보호본능이 생길 텐데 손가락이 떨어져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고통이 없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은 아우성을 치는데 몸에서 아프고 쓰리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센병이죠. 그래서 고통 없는 지옥이란 말은 사실 고통이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이 말이 사용하는 의미는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쓰라려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무감각이죠. 이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고통이란 신경체계로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나를 받으려고 하면 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감각신경이 없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망가져가는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 브랜든 박사가 만든 말이 고통 없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지는데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우리 삶 가운데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는 것이 내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에서 이스마엘 모든 족속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민족들의 전쟁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유지되어 버립니다. 이 자체가 바로 저주이고 저주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가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성경에 딱 못을 박았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인과 에녹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어요.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어요. 부동산 재벌이에요. 라멕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이 라멕한테 너 왜 사람 죽였어 따지지 못해요. 그만큼 절대 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가축은 오늘날 빌딩 한 채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따지자면 토론토에 플라자 몇 개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후손 유발을 보면 수금과 통솔을 잘 키는 자가 되었어요. 수금과 통솔이라는 말은 유흥을 즐길 줄 아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매우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를 다루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쇠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주 힘이 있는 것이죠. 무기도 아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요, 사실은 모두 하나같이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인생을 한번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을 만큼 화려한 삶을 가인의 후손들은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저주의 상태라고 끊임없이 묘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고통을 못 느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삶을 살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을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 구약에서는 묘사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마치 물 속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물 바깥에 튀쳐나왔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성경에서는 저주의 상태로 놓여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의 자리로 성경은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부르신 사람들은 이와는 달라요. 삶의 작은 돌뿌리에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구나 느끼게 됩니다. 삶의 작은 실패와 고통 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드려져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아, 내 삶의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때론 고통,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1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결국 삶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성도가 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결국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결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게 되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은 헷갈리지 않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사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금은보화가 아니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에 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늘어나니까, 자라게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삶에 작은 문제와 신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결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생활을 하면 밥도 같이 먹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아이도 낳으면서 키우겠지만 여러분, 밥 먹고 영화 보고 아이 낳는 게 결혼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에 어그리가 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확고하게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고 그게 문제지 믿음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불과 같은 연단과 핍박을 받아도 이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제자 훈련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4월 달에 미국 콜로라도의 한 덴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두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남학생이 유독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도 한 여학생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에릭과 이 델린이라는 이 두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 테러를 일으켰던 그 당일날에도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한 후에 이 두 남학생이 이 여학생 캐시 버넬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이런 질문을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캐시 버넬이요. Yes.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리를 향하여 당겼고 이 캐시 버넬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캐시 버넬은 또다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다시 그녀의 등을 향해 또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캐시 버넬은 쓰러졌고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이란 질문을 세 번째 던졌습니다. 그때 캐시 버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 이야기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테레범은 그녀의 머리에 총알을 발사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 확실하다니까요. 어렴풋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상대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도 이 믿음은 꺾이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고통이 더 심하니까, 더 힘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광 고난 중에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그래서 결국이 구원이라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우리 헷갈려요. 막 복잡해요. 그러나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의 영적 은사님이었던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그때는 전사님이셨는데요. 지금 한국의 한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5년 전에 이분이 섬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섬을 이렇게 한번 쭉 답사를 가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5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이 우리 제 은사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각인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강대상을 세월호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제 강대상 모양을 직접 만드셨는데 목수의 기질이 자질이 있으셔가지고요. 직접 만드셨는데 이 세월호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세월호 침몰한 날 이분의 섬 선교사에게 같이 시작됐어요.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추모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보니까 우리 은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304명의 영혼들이 생명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월호의 선내 방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조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이 방송을 1시간 동안 1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안 좋으면 혼자라도 생각해서 판단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1시간 동안 13번이나 해버렸어요.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다.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방송을 13번이나 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세월호의 304명은 죽어갔던 것이죠. 목사님은 세월호 모양을 강단을 세우면서 그 심정을 고백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너무 이 세월호와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하지 않은데 왜 신앙생활하느냐? 결국이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된 기쁨이 없는데 강단에서 평안하십시오, 복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침몰되어져 가는 배에서 괜찮을 거야 방송하는 선내 방송.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적으로 알아서라도 빠져나올 텐데 그런 방송을 해버렸으니 살 사람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일부러 강단을 세월호 모양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가슴 아픈 게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이유 때문에 큰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작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히 안 밝혀져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생명을 버려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동일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고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는 핍박과 연단을 그렇게 견뎌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무슨 당연히 받은 것처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좀 더 주세요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합당한 태도이겠는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태도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게 세상적인 복을 좀 주세요. 그저 내게 좀 세상을 살만한 재미거리를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내게 너무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1년 전보다 1년이 지났으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나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1년 전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가? 1년 전에 예배드렸던 나의 예배와 1년이 지난 지금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과 구원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날마다 그런 교회로 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결국은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킹스턴에서 왜 사십니까? 이렇게 왜 고생하십니까? 자녀 잘 교육시키려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기 위해 저는 모이고 흩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한번